하고 국어하고는 다 100점 가까이 받아요. 근데 영어 평균은 6, 70점.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90점, 100점을 네가 받으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가 되게 좋겠지. 자, 이 차이 그전에도 한 번쯤은 했던 것 같은데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붙는 게 a few하고 few예요. 무슨 차이가 있니? 긍정하고 부정하고 나눠지니까 나는 친구가 약간 있어, 나는 친구가 거의 없어. 알겠지? 되게 중요한 거란다. 필자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을 전달하는지 부정을 전달하는지가 달라지니까 이건 문법도 중요하겠지만 내용 해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알면은 아는 거고 모르면 긍정, 부정이야. 둘다 100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나는 약간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고 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애야. 알겠니? 꼭 기억하거라. 어가 있을 땐 긍정, 어가 없을 땐 부정. 요거 알아두세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해 보인다. 알겠니? 어가 있으면 긍정, 없으면 부정. 그래서 few나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오고요.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many는 셀수 있는 거 앞에 알고 있었죠? much는 셀수 없는 거 앞에. 요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number of 나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 그치? 셀수 있는 명사에. a number of는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는 그 명사들의 숫자. 그치?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그 양에는 a great deal of나 a large amount of. amount 자체가 양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둘다쓸수 있는 거 해서 some, any 있는데 두 개만 더 써놓으세요. some, any, or, no. 우리나 노드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올수 있습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 역시 다 그렇고요. 많은 것 빼고도 some 나와 있네요. 네, 됐어요. 그게 이제 명사에 좀 사질구리하지만 좀 살펴봤고요. 인내심 있게 잘 참았습니다.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죠? 외워야 되는 거막 수두룩하게 쫙 나열돼 있는 거. 근데 이제 47페이지에 가면 key exam point 그래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에서 얘기하는 거, A에서 얘기하는 거 정리 좀 해볼게요. A에서는 아까 우리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중용법 했던 것처럼 주어, 동사를 떨어뜨려 놓는 애들을 좀 파악하면 편하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수식어구를 찾아낼 수 알면 주어동사 찾기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쉬워요. 대표적인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있다. 전면구. 그리고 투부정사에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그리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절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부사절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은 형용사구, 얘들은 형용사절. 추가하자면 하나도, 동격의 대절도, 얘는 물론 형용사적인 수식어구가 아니라 명사절이긴 합니다만, 동격절은, 이것과 같은 이것은 이러하다. 그래서 이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치? 자, 그게 A 얘기입니다. A 얘기. So during the festivals 뒤에 보면 the entire village 뒤에 of 2000 people 그 전명구예요. of 2000 people. 2000명의 사람들로 되어 있는 전체 마을이 그래서 단수동사 was dressed in beautiful traditional clothing. 아름다운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다음에 many students receiving a degree in economics. 그게 바로 현재 분사구 보여주는 거죠. 경제학에서 학위를 받는 많은 학생들은 were upset. 그치? 기분이 나빠졌었다. About the new graduation requirement. 새로운 졸업 요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crime dramas. 범죄 드라마는, 그래 놓고 관계사절을 집어넣어줬죠. Which. 그런데 그 범죄 드라마들은 designate characters. 등장인물을 지정한다. As strictly good or bad. 엄격하게 좋거나 나쁜 사람으로 등장인물을 지정을 하는데, are very popular among the young.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인기가 좋다. CSI 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거 하던데. 되게 재밌던데. 막 무슨 막, 약을, 복용금지약을 먹어서 그 사람이 죽고. 신의 퀴즈. 뭐 들어봤니? 모르는 게 정상. 나중에
국민 드라마 같은 거 막 유명한 거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대학 들어가서 몰아서 보면 돼요. 그때 이제 할 일 없어서 막 선생님 조교 이제도 하러 오고 그러는데 요즘 또 애들이 여행을 많이 갔는지 여행 많이 가라 합격하고 나면 막 방콕 방글라데시 돌아다니지 말고 떠나세요. 엄마 견문 좀 넓히고 오겠습니다. 일본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고 형편 되는 대로 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벌면서도 그지 고생하면서 벌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폐기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면 위험하니까 막 가면은 막 동양인이라고 찌찌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무거운 가방 든다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가방 가지고 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국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가보면 알죠. 한국이 최고예요. 새벽 3, 4시에 나와서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이제 독서실에서 새벽 5시에 집에 가도 안전한 이 거리 대한민국이 짱이죠. 감히 누가 새벽 3, 4시에 이러고 그냥 나가겠어요. 총 맞을 일 있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트럼프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죠. 대한민국. 자, B. B는 영구와 땡칠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두 바보 친구가 있는데요. 그 녀석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땡칠아 나 사과 하나 중에 하나 따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 중에 하나 그럴 거면 뭐 중에 하나를 얘기하겠니 그지?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영구와 땡칠이는 그게 통해요. 걔네들은 복수명사 중에 하나니까 얘는 100% 단수를 쓰겠죠. 그래서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근데 그 one of 복수명사 사이에는 더나 소유격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한정사라 그래서 너도 나오고 또는 뭐 소유격도 나오고 지시 형용사 같은 거 those나 these 같은 거 있죠. 지시사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one of his apples, one of the apples, one of those apples 이렇게 명사를 한정해주는 녀석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one of my friends, one of the horses, one of the richest women 이렇게 오는 거야. 하지만 동사는 다 is, want, has 단수 동사를 쓰더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거였는데 a number of, the number of 3학년이 되도록 이걸 헷갈려하는 친구가 많더라고. 이상하게 둘 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다 뒤에도 복수명사가 와. 그 셀 수 있는 명사들의 수치 이거는 물론 생긴 건 이렇지만 모아 생김새가 비슷해요. 얼락 오브랑 비슷하잖아. 그렇지? 아 수많은 복수명사. 그래서 동사는 요 주어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를 쓰는 거고 얘는 이 복수명사들의 수치 그 수치라는 건 더 figure 그 수치는 단수니까 동사를 쓸 때는 단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A number of 복수명사 복수동사 The number of 복수동사 복수명사 단수동사 만들라니까 힘드네. 랩으로 만들어서 한 번만 부르면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each나 every, either, neither 아까 했던 거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같이 기억하려면 each, every, either, neither 다 형용사로 쓸 수 있어요. each, every, either, neither 특히 either나 neither는 두 개를 전체 집합을 할 때 쓰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명사를 꾸밀 때 애들은 다 아 단수 100% 단수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데 each, every, either, neither 뒤에 of가 달라붙고 여기에 복수가 올 수 있어요. 복수 명사나 대명사가. 그런데 이때는 every를 못 써요. each는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either, neither도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 쓰이는데 every는 대명사 역할을 단독으로 못 써. 그래서 얘는 탭스 시험에 종종 나와요. every가 이렇게 쓰인 건 틀린 거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나와요? each participant has 또는 every participant has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every of them 이건 안 되는 거예요. each of them 이거는 되지만 그치? 그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dozen, hundred, thousand, million 등의 명사가 명확한 수를 나타낼 때 그때는 뭐를 쓰고? 단수를 쓰고 There were three
thousand people 이렇게 써야지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거예요. 그치? There were 특별히 숫자가 언급되지 않고 요거 내신에 가끔 나오는 거 맞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이거 그냥 막연하게 tens of, millions of, thousands of, billions of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한 숫자 없이 쓰는 것은 수천 명의 수많은 그럴 때 쓰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s를 붙여 쓴다는 얘기죠. 거기도 보면 thousands of acres of farmland, hundreds of fans는 나왔는데 앞에는 half a dozen spectators 이렇게 해서 그렇지? a dozen spectators half a dozen이니까 열둘의 반, 즉 여섯 명의 관객들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명확한 숫자가 나올 때는 복수를 붙이지 말고 그리고 숫자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쓰일 때만 복수를 꼭 붙여라. 그 다음에 알파벳 D는 단수 취급하는 한 덩어리 단위 $500, 500달러라는 돈은 was stolen, 도난당했어 이렇게 500달러를 한 유닛으로 보는 거예요. 7 miles is a long way. 아, 7마일이라는 거리는 긴 길이야. 이제 먼 길이야. For a child to walk. 아이가 걷기에는. 옛날 이제 군 시절에 3 years, 3년이란 시간은 is not that long. 그렇게 길지 않아. 기다려줘. 뭐 이런 노래들 많이 나오고 그랬죠. 자, 됐습니다. 명사편 일일이 외워야 되는 거 좀 많아서 고생이긴 할 텐데. 여기 프로 안 나와, 여기? 명사? 아, 요건 아직 숙제 안 나갔어? 법 7. 어우, 벌써 9이구나, 너희. 우와, 너무 빨리 나왔구나. 오케이. 잠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7, 9 프로 오세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나갈 필요. 야, 너희는 그래도 여유있게 했다, 그저 걸.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고 정답 다음에 맞추고요. 1월 오늘이 8일이죠. 잠깐 브레이크 갔고요. 독해 진행해보도록 하죠. 오, 세븐 정도가 아니네. 숙제 다시 지정해줘야 되겠구나. 너희 워크북 좀 줘야 되겠다, 그럼 워크북도 좀. 워크북은 내신 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나이네. 네, 너가 보인이라 그랬나? 네. 송재섭은 그 앞 시간이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쉬는 시간에 했잖아요. 어? 쉬는 시간에 어떤 거를? 선생님 방금 제가 오늘 여차를 왔을 때 보이고는 잠깐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나무라는 건 아니야. 학교 조사 한 거야 그냥. 잠깐만 송재섭이 아니구나. 잠깐만.
Come on, Reading Master. 5회 정답 맞춰봅시다. 5회는 1, 2, 5, 2. 그리고 5번부터가 1, 1, 3, 2. 그리고 9번부터는 3, 3, 2, 3. 자, 12문화 채점해보고. 나라가 박현빈, 최용훈, 윤채린, 박경준, 박경준 어디 갔냐? 박경준 안 가졌나? 박경준 단어청이 안 받아갔었나 보네. 김희서, 이소영, 이채은, 이가현, 김나연, 김현중, 정우진, 김대현, 김범진, 김정윤, 김성훈, 김범수, 강민지, 양예원, 정예주, 송하린, 정예주, 니가 예주, 하린이, 송하린. Yes. 아, 자, 국회 여기서 몇 번 볼까요? 4번? 어, 또 4번하고. 7번이요. 7번. 4번, 6번, 7번. 9번. 4, 6, 7, 9. 됐어요? 4, 6, 7, 9. 오케이. 4번, 6번, 7번, 9번. 아, 저 8번도. 8번. 4, 6, 7, 8, 9. 이렇게 볼까? 4, 6, 7, 8, 9. 4번 업법부터 보겠습니다. 업법의 1번. During the birth of my first child, 그래서 내 첫 아이가 탄생하던 동안에 I had a very difficult labor. Labor 하면 노동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분만, 해산. 나는 매우 어려운 분만을 겪었습니다. And 그리고 because의 밑줄을 쳤다는 건 접속사, 그지?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있는지 확인 사살. 만약에 because of의 이 전치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뒤에는 명사, 대명사의 목적격, 동명사, 투부정사 안 되겠죠? 요걸 묻는 거였습니다. 요와 비슷한 쌍이 while이라는 접속사, during이라는 전치사. 한 가지만 더요. although나 though라는 접속사, 여기는 despite, in spite of라는 전치사. 세 쌍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상당어구. So because the labor was premature. 아, 그 분만이 너무 이른 것이었기 때문에 mature 성숙한, premature 미리 성숙한, 너무 이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emature baby 요거를 조사나 너무 일찍 태어난 아이, 팔삭동이, 그치? 육삭동이 이러면 되게 위험하죠. 너무 체구가 작고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좀 더, 그죠? 보호를 받다가. 자, 문제는 2번이었는데 I was encouraged, 나는 장려 받았습니다. Not to use, 사용하지 말라고, painkilling drugs, 진통제를. 자, the technique, 여기 문장 보죠볼게요. 그 기술이 어떤 기법이, 어, 보니까 for dealing with pain, 전명구가 왔어요.
dealing with 무엇을 다루다. 그래서 고통을 다루는 용도의 그 기법은. 근데 뭐 했대요? was taught. 아, 가르쳐졌습니다. 즉 배워졌습니다. 그죠?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클래스에서. preparatory class. 부모가 되는 어떤 예비 엄마 수업 시간에 배워졌습니다. 그래놓고 또 was, 그지? 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Was taught in the preparatory class was to take. 바로 여러분의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떼내는 것이었습니다. 떼내는 것이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고통을 다스리는 그 기법은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떼내는 것이었어요. 동사와 동사가 접속사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잘못인 거지. 아까 우리가 퀴즈에서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연결할 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that was taught 이렇게 해서 관계사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는 없고 이제 비동사와 함께 생략해야 되는 자리를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만 빼놓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비 엄마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러한 고통을 처리하는 기법은 무엇이었습니다. 그지?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자리 문장 구조 문제. 이런 정도가 눈에 확 보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떼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focusing it elsewhere. 아, 그 마음을 그 밖에 다른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such as another part of your body. 아, 여러분 신체의 다른 부위나 or a focal point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어떤 초점과 같은. But, 하지만 I did not find that very effective.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I did not find that very effective.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나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건 내신용. that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효과적이라고. 목적어의 보충 설명하는 말.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서 당연히 형용사지요. 이렇게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그게 뭔데요? that는 이거 앞에서 언급한 그거 있죠? 맞아요? 자신의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떼내는 그러한 기법. 그지? 다른 것에 집중함으로써. 아파도, 그지? 다른 쪽에 신경 쓰면서. 얼마 전에 우리 아이폰한테 내가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배가 막 아파와서 도저히 시험 문제 푸는데 신경이 안 쓰이고 아픈 쪽에 신경이 쓰일 때 샤프 있죠. 샤프 끝이나 손톱 좀 길면 끝으로 여기를 찔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겠니? 아파요. 아파요. 어디가? 여기가. 이걸 말초신경 자극법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아프니까 어디가 안 아파요? 신경 쓰이던 그 부위가 안 아파져요. 그 연구가 땡치리가 알려준 아주 희한한 방법이 있는데 다리를 딱 부딪혀서 아파 죽겠어요. 아파 이러고 있으니까 어디를 때려요? 머리를 딱 때리죠. 오! 안 아파! 머리가 아파! 이렇게 되는 원리예요. 정말 바보 같은 논리처럼 보이지만 아주 급할 때 시험 기간에 갑자기 아파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콕콕 찔러주면 그지?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사람이 이쪽으로 신경이 쓰여서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단다.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so I practiced mindfulness. 저는 마음 챙김, 마음을 깊게 그지 다스리는 것, 마음 챙김이라는 걸 연습했는데요. Including the pain in my practice. 아, 제 실행 속에 고통을 포함해서 I did not try to take. 이건 이제 병렬 구조죠. I didn't try to take. 저는 그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없애려고 하지 않았어요. Take my mind off the pain. 제 마음을 그 고통으로부터 떼내려고 하지 않았고요. Or, 이제 or, and but or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등위 접속사. 이 뒤에 나오는 B라는 형태와 앞에 나오는 A라는 형태가 같아야 한다. 문법적으로 병렬.
그래서 여기는 to가 생략돼도 된다, 두 개 중에. 여기 지금 동사원형 뭘 쓴 거예요? To get. Get rid of는 무슨 뜻? 제거하다. Eliminate라는 단어 있죠? Eliminate 또는 remove 제거하다 뭐 abolish, do away with 많은데요. 일단 저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별표 꽝 쳐야 될 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Instead 보세요. 저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한다거나 제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요. 차라리요. 이거는 이제 문장 끝나고 나오니까 대문자로 쓰이겠네. 또는 이거 대신에 instead of 해서 전치사 표현으로 쓰거나 rather than 이거 하는 대신에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요.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한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독해 문제 풀 때 아주 리딩 스킬로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둡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래서 대신에, 그러는 대신에, 거기에서 알려준 대신에 I just noted the pain. 저는 그 고통에 주목을 했고 and noted와 and 뒤에 returned 병렬이겠죠? Return to the breath. 호흡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생님이 하니까 리얼하진 않죠. 그렇게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분만의 과정을 겪고 낳은 게 여러분이니까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구라예요. 어디서? 아빠 구라를 알아서 엄마지. 엄마야. 알겠니? 물론 너 대신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딱 두 사람이 있다면 엄마와 아빠고요. 알았니?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야 잊지 마. 너랑 한 몸이었단 말이야. 너를 데리고 이렇게 뱃속에 넣고 이렇게 요 안에서 막 콩닥콩닥 발차기도 하고 그랬던 아기가 지금 태어나서 엄마보다 훨씬 커졌잖아. 근데 엄마한테는 평생 아기로 보여요. 그걸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떠먹이 주려고 그래. 봐라, 니들도 결혼해서 애 낳으면 그 심정이구나 알게 될 거야. 근데 어때? 나도 우리 애가 7살 되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뽀뽀를 안 하네? 따갑다고 막 밀쳐요. 저리 가라고. 되게 섭섭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키가 커지고 이제 청소년 사춘기 겪고 이러면서 엄마 아빠하고 스킨십 안 하고 이런 거 조금 살짝 해드리는 거야. 딱 들어가면 엄마 뒤에서 요리하고 계시면 엄마 사랑해 김여사 다. 아빠 오면 아빠 빠. 그지? 정말로 허그는 꼭 해줘. 아빠 같은 경우 허그 치료가 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되잖니. 자, 답은 나왔고 그럼 마지막 5번 갑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표현 기억해놔. 한 번 더 나오네. By accepting 순서도 알려줘. 아, 방법도. By accepting the pain as it was. 좋은 표현 나오죠? As it was.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뭐 하기보단 rather than fighting it 나오네요. Rather than fighting it. 그 고통과 싸우기보다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I was able to deal with it. 저는 그것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네요. 그죠? Because I was not trying to get rid of it. 저는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It was even less threatening. Even less. 이건 뭐예요? 훨씬. Even. 훨씬이란. Even 뭐 균등한, 고른 이런 뜻도 있지만 pass, money, money. 예전에 한번 설명 안 했나? 아,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죠. 형용사나 부사는. 그치? 형용사나 부사는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 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예요. 의미는 훨씬으로 쓰여서요. 얼굴에 파스를 많이 붙이고 다니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전교생한테 너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두 개만 붙이세요. 파스. 두 개. 내가 아는 승훈이 형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3학년 때고 내가 2학년 때인데 영어 회화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그 형이 원래 하나 붙이고 다녀. 뾰루지 원래 제거하려다 붙였다가
떼고 나니까 허전해서 4년 내내 붙이고 다니는 형이야, 대학교에서.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 외대에서. 근데 그거를 딱 붙이고 다녔는데, 어? 회화 수업했는데 어느 날 두 개를 붙이고 나타났네? 알고 보니 마지막 종강 시간에.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지. 근데 대답 뭐 뻔하지 뭐. 자식 몰랐대. 되게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형수님 궁금이 터진 것이. 근데 종강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왜 그건 붙이고 다니세요? 궁금해요. 500원짜리 카페 타리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아 처음 그쪽 볼 때부터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방법에 제가 일부러 파스를 하나 더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이어졌고 결국은 골인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지금 파일럿이야. 외고대학교에서 언어 공부하던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모르는 일이야 인생은. Far still much even a lot. 아, by far이라고도 써요. 기억해두고 시험에는 very 하고 나와. very는 very cute. 원급은 꾸며주는데 far cuter. 그지? more handsome, far more handsome. 훨씬 더 잘생겼어. very handsome. 원급을 꾸며주는 거야 얘는. 비교급 수식 못하고. 시험에 한 번쯤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분만의 고통 때는 고통을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려 하지 말고 집중하면서 호흡을 잘하고 그거를 이겨내라. 됐습니다.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나가서 6번인가요? 6번. 6번은 빈칸에 또 하나의 스킬을 하나 잠깐 알려주자면요. 누가 한숨을 이렇게 속병 생기신 것처럼 치니 한숨은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 허허. 한번 해봐. 너희들 왜 운동장 뛰고 체육 시간에 하고 나면 마지막 정리 숨쉬기 운동하지? 그치? 되게 좋은 거거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병이 뭐야? 속병. 아휴, 설날에 또 시어머니가 또, 아휴, 설날에 그 또, 그치? 고모들이 막 이러면서 엄마들이 걸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걸린 병, 속병. 니들 마찬가지야. 스트레스 받는데 맨날 에휴, 이러면 병 걸려요.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 이렇게 퍼트리세요. 하늘 보면서. 건강이 최고야. 선생님은 가급적 하루에 한 번씩 하늘 보고 웃거든? 물론 엄마가 보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정신 상담 받겠지만 하루에 한 번쯤 파란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크게 퍼트려 보세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별거 있냐? 인생 즐겁게 사는 거지. 괜찮아? 행복해야 웃냐? 웃으면 행복한 거지. 자, 됐어. 그럼 6번에 빈칸이 있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빈칸으로 그냥 끝내면 되잖아. 근데 뭔가 캥겼나 보지? 한두 문장을 남겨놨다? 뭐 이거랑 이거 추가 설명하는 거지. 뭐 근거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문장 더 있으면 이 빈칸의 답은 이쪽을 읽으면 나오는 건데, 이 빈칸에 게다가 뭐가 더 있었냐면요, 뭐가 있었어? In other words가 있었어요. In other words가 무슨 뜻이야?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무슨 소리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거야. 알겠니?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당신을 위해서라면 바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말 바꿔 표현하기. 한 언의 기능이야. B라고 할 필요도 없지. 그냥 A야. 거의 똑같은 거야. 얘나 똑같은 거. 말 바꿔 표현한 거. 아, 김용환의 말씀. 그것도 한언이라고 한단다. 마음이 아플 때 전화하면 낫는 분 김용환. 자, in other words 또 뭐 있어? So to speak. 잠이 안 올 때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잠 금세 들지요, 물론. So to speak 또 뭐 있니?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 즉, name me 한 단어로 name me. 너무너무 중요한 기호가 하나 있단다. 뭐가 있어? 콜론. 콜론도 즉이야, 즉. 알겠니?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앞에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신호니까 답은 거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앞문장 읽으면. 그 앞문장이 뭔데요? In addition 읽어볼까요?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countries, 나라들은 나라들인데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아, 미국과 호주와 같은 그 나라들은 apply 적용하다 무엇을 an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법 공부할 친구들 알아야 되겠네요. 유죄임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아 무죄라는 그 접근법을 to incoming species 들어오는 종에게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 뭔가 들어오는 종들이 있나봐. 아까 명사편에 배웠던 거 나오네요. 단복수 다 쓰는 거. 스피시즈라는 종이 들어오는데 얘가 유죄가 되기 전까지는 유죄 입증 전까지는 뭐라는 거야? 무죄. 아 이거 법률에서 되게 중요한 거 배웠죠? 무죄 원칙주의.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의 유죄가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걸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이라는 게 적용이. 그치? 그 대신 또 그 반대되는 제도도 있죠. 잘못을 저진 사람이 제가 유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 나중에 형량을 줄여주는 그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 이거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당신 이거 도저히 무죄로는 안 돼. 그러니까 유죄 일단 인정하고 그지 형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돼. 이런 영화들 봤을 거예요. 그지? 아무튼간에 이거랑 같은 말을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빈칸을 보세요. All species 모든 종들은 자 모든 종들은 어떻다 이렇게 이제 퀴즈를 낸 거야. 1번 are let in 들여와진다 그지 들어오도록 허용이 된다 until we know they are harmful 그지 우리가 그 녀석들이 해롭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자 그 뒤에 문장 읽어볼까요? A major problem with this approach 그런데 이러한 접근법의 주요한 문제는 is that 대리학 때문이다. Once we know a species is harmful, 나오죠? 일단 하나의 종이 해롭다는 걸 알게 되면 it is often too late, 너무나 늦게 된다. 뭐 하기에? To control its spread, 그것의 확산을 통제하기에는 종종 너무나 늦게 되는 것이다. Harmful, 추가 설명이 딱 나오죠? 그 말이 그 말이다. 그럼 유죄가 뭔데? 유죄는 harmful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지 무죄로서 인정이 된다. 들여오는 거죠. 늦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관 지나가봤으면 알겠지만 화분이나 동물 절대로 다른 날에 그냥 아니 못 시키죠. 다 죽을 수 있어요. 다. 사람들 다. 유럽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뭔가가 하나 갔는데 애들이 다 죽어. 왜? 거기에 있던 뭔가 바이러스 하나가 박테리아 하나가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갑자기 우리나라 있던 평범한 세균이 저기 까까로미아, 망골리아 이러한 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풍토병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지에 가서 물 마시면 막 설사난다든가 배탈난다든가 하는 것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달나라에서 뭔가 광석을 가져오는데 걔가 이걸 잘못해서 열렸는데 거기에 뭔가가 있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살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을 반입하는 게 힘듭니다. 네. 엄청난 철저한 검사를 거치지 않는 한.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비슷한 evolutionary processes and traits. traits는 특징이죠. 비슷한 진화의 과정과 특징을 갖는다. 3번은 믿어진다, innocent라고. when they are in herds. herds는 때, 무리. 그것들이 무리로 있을 땐 무죄라고 믿어진다. 요거로 많이 속았겠네. innocent는요. 무슨 뜻이야? 화장품 선전은 잘 나오잖아. 순수한, 물론 무죄의 결백한 이런 뜻도 있고요. 순수한, 순진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have a right to be protected from invasive species. invasive, invade, 침략하다. intrude, 침략하다. 그죠? 요거의 형용사형 invasive가 됩니다. invasive. 옛날에 우리 오락 막 눌러도요. 막 눌러도 뿅! 뿅! 이런 속도로만 나가던 오락이 있어. 이름하여 인베이더. 인베이더가 뭐야? 침략자지. 그래서 위에서 막 우주선들이 외계에서 막 내려와요. 한 칸씩. 그럼 여기서 뿅! 뿅! 쓰는 거야. 연락이 눌러도 뿅! 뿅! 이런 시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기가 시대. 랜선을 안고 봐도 전혀 그지 안정성에 지장이 없는 속도가 나. 오기가. 거기에 선두주자가 지금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물론 중국이 돈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자, 6번이었습니다. 그 윗부분 뭐 굳이 안 봐도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가볼게요. 7번은 무관한 문장. 여기 7번 문제가 오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7번을 풀기 전에요. 8번, 9번부터 간략하게 먼저 하고 가려고 해요. 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올해 수능 문제랑 그리고 2011-12쯤에 86%의 오답률을 나타냈던 그 문제랑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7번 문제랑 같은 성격의 문제예요. 자, 8번은 순서니까 뭐로 잡아야 돼요?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 관사 이런 논리적 근거가 있겠지? 이런 거 찾고 마지막 우리 또 카타르시스 한번 느껴줘야죠. 아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선생님 왜 하늘을 보면서 웃으면 암세포랑 싸우는 우리 백혈구들이 면역력이 강화돼요. 하하하 하는 순간 암세포들이 몇 마리가 죽어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있다네. 뭔지 알아? Moved, touched, impressed, catharsis를 느끼는 거야. 감동 먹으면 그 전율이 면역 강화에 짱이에요. 감동 먹는 거. 감동 많이 먹어라. 배 터지게. 건강하게. 자, 그럼 A를 볼게요. 주어진 문장부터. 소셜 미디어, 사회 매체들이 있는데 아까 미디엄의 복수형 미디어 했죠? 사회 매체들, such as 트위터나 유튜브나 and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사회 매체들은 are truly social, 진정으로 사회적입니다. 뭐 하면서? spreading word of mouth, 입소문, word of mouth, 입소문을 퍼뜨리면서 뭐를 통해서? through public messages, 대중 메시지를 통해서 and through messages visible only to friends, 그리고 친구들에게만 보이는 visible, 그죠? 친구들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괜히? 그렇군요. 사회 매체는 사회적인데 왜? 공공의 메시지나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나 봐. 이걸 가지고 사회 매체가 사회적이다, 진짜 사회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네. 그지? 사회 매체는 사회적인데 진정 사회적인데 왜? 뭐를 퍼뜨리는지 입소문, word of mouth. 페이스북이 왜 파란색인 줄 아니? 페이스북이 파란색인 이유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알고 있네. 맞아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파란색이 제일 잘 보인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만들었대요. 별것 아닌데 알고 있었구나. 왜 만들었어요? 인기 테스트하려고. 누가 인기가 더 좋은가. 그렇게 사소한 거로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때 꼭 한번 트라이 해봐. 너도 CEO가 될 수 있단다. 자, 근데 A를 가보니까 뭐가 나와요? These social exchanges가 나와요. These 지시 형용사로. These social exchanges. 이러한 사회적인 교류는, 그지? 앞쪽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교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지? 요게 단서인 거야. 앞쪽에 뭔가 exchange, 주고받는 게 나왔구나. 그걸 these exchanges 이렇게 받으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교류들인데, through several ways,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한 이러한 사회적 교류들은, 그럼 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교류를 한 걸 이야기했고, can themselves, 그것들 자체로 spark, 불꽃 튀기는 거잖아요. 촉발시키다.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word of mouth, 입소문을. and, 그리고 can get, 이런 병렬이겠죠. can spark and can get more consumers involved.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in the conversation, 그 대화에. and, 그리고 the brain or product, 또는 그 브랜드네요. 제품 상표나 제품에, 그죠?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읽어본 겁니다. 자, 그리고 intern 하고 나오네요. intern은 연결사. 그녀는 그의 뺨을 때렸다. 찰싹!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뒤에 어떻게 됐겠니? 그 남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겠니? 대본이 없어요. 만들어봐. 그게 바로 네가 연결사를 연습하는 방법이란다. 인어디션을 연습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 죽도록 뜬 말에 보면 뭐해? 아, 그 녀석은 잘난치 하는 놈이다. 게다가 그 녀석은 어떻다. 이걸 자꾸 만들어 보면 네가 이것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녀는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 뒤 그는 떨어진 안경을 다시 주워 담으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결과, 그리고 나서 결국에 자, other consumers, 다른 소비자들이 그지? may keep the conversation going. 어쩌면 계속해서 그 대화를 그지? 이어가게 할 수가 있다. by reposting, 글을 다시 게시함으로써 뭐를 함으로써? post는 게시하는 거죠. repost니까 again, 다시 게시함으로써 그 대화를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다. or 또는 뭐 함으로써? retweeting. 여기서 하던 얘기가 나오네요. 문장을 잘랐는데 지 아무리 잘라도 하던 얘기를 굳이 부드럽게 이어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 페북, 뭐 유튜브, 그리고 트위트 얘기를 했지. 그지? 내용적으로 트위터라 그러니? 선생님도 아픈 사연이 있는데 트윗을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그 누구를 했냐면 그 영어로 랩 같이 만들어 보려고 JK. 알지? 누구지? 그 여자 가수랑 결혼한 타이거 JK. 그래요. 타이거 JK의 트윗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영어로 랩을 만들어서 아이들 영어 공부를 좀 쉽고 재밌게 만들려고 이렇게 컨택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JK 김동욱하고 연락이 됐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맨발. 그래갖고 맨날 연락이 와. 콘서트가 있습니다. JK 김동욱님 콘서트에 오세요. 뭐 그렇긴 했지만 나중엔 언젠가 만날 거예요. 파블로나 JK 타이거. 왜? JK 타이거 아니야? 타이거 JK. 왜? 김용환도 외국인 만나면 용환 킴 이렇게 쓰잖아. 다를 뿐이야. 틀린 건 아니고. 됐니? 예스. 그래서 여기서 게시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트윗을 다시 함으로써 트위트가 제잘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참새 짹짹 제잘거리다의 retweeting. The original message, 그 원래의 메시지를. 또 무슨 얘기와? retweet만 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 아까 뭐 얘기했는데? 메시지. 메시지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 원래 메시지를 다시 트위트에 올림으로써 그리고 또 echo 메어리치다죠? echoing it in their own words. 자신들만의 말로, 자신들만의 단어로 그 메시지를 다시 메아리 울리게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한자어로 반향하다라고 그러거든요. 반향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마지막 recording a video response or in other ways 이렇게 나오죠. 그치? 영상을, 비디오를 녹화를 함으로써 video response네요. 영상으로 응답하는 것을 녹화하거나 다른 방법들로써 하니까 지금 읽었던 A의 모나디오 잘라진 위에 거 다른 방법들. 그럼 이런 몇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 얘기를 했잖아. 그게 어디 나왔어? 아까 읽었던 A의 several ways 하고 나왔지 않았니? 아까? 안 나왔나? 어디 나와? 내가 딴 걸 생각했나? 아까는 다른 거 생각했구나. 자, 그 다음에 C는 뭐가 나와요? C는 연결사 similarly가 하나 더 나와주네. similarly 무슨 뜻? 첨가의 기능. 그지? 우리 영어 선생님 잘생겼다? 성격도 좋다? 우리 선생님 못생겼다? 삐쩍 마르기도 했다? 좋은 거를 첨가하든 나쁜 거를 첨가하든 향수기도 예쁘다? 게다가 향수기 언니도 예쁘다. 향수기 착하다? 게다가 향수기 남들한테 온순하다. 뭐 하여간 좋은 거 성격을 덧붙이는 거야. 비슷한 거를. 그지? 근데 C를 보니까 when a YouTube video, 한 유튜브 영상이 attract, 끌어들일 때 so many views, 아주 많은 조회를 끌어들일 때 that, 그래서 it lands on the YouTube homepage, 그 영상이 유튜브의 홈페이지에 올라서게 될 때 the additional exposure, 그 추가적인 노출은 is responsible for more views, 그죠? 더 많은 뭔가 조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B에서 아까 말했던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시 그지 사람들에게 오고 가고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B에서 먼저 얘기하고요.
A에서 these social exchanges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것들 여기 나오네 첫 줄에 through several ways 그죠? in other ways까지 포함해서 비디오 영상 응답 녹화 그들 자신의 말로 메아리 쳐주는 거 원래 메시지를 리트윗 해주는 거 다시 게시해주는 거 이 여러 가지 그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한 이러한 사회적인 교류는 그지? 아 입소문을 촉발시킬 수 있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 대화에 또는 그 상품과 제품에 그렇게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안 읽었던 거 볼까요? When a product or brand, 하나의 상품과 상표가 is popular on Twitt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인기가 있다, 있을 때. 근데 예를 든 게 트위터에 인기가 있는 거 예를 든 거고 C에서는요, 그러면 similarly, 비슷하게 트위터가 아닌 유튜브에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하고 첨가한 논리가 딱 들어맞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카타르시스까지. 유튜브 해보세요.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 있거나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더 강추해요. 정말 못하는 과목이 있거든 빨리 만들어보세요. 공개 안 해도 돼요. 선생님 공개 안 한 동영상만 수천 개예요. 구란가? 수천 개까지는 안 들려나? 천 개 넘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9번까지 하면은 아 9번은 쉬워서 금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하게. 자 9번 보면 As the crew learned more about meditation이네요. 미디에이션은 뭐예요? 이건 중재. 메디케이션은요? 이건 약물. 메디테이션이 명상. 몸말이 밤내음. 잘하세요. 여러분 집중력 차이거든요. 선생님이 최상위반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면 집중을 누가 잘하느냐. 집중력. MC스퀘어 선생님 그 뭐 다운받은 것도 있고 집중력의 차이가 여러분 결국 가장 시간 효율성에서 갈라줄 거거든. 눈을 감고 하든지 그림도 있고 뭐도 있고 점하나 찍어놓고 하는 것도 있고 너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하기 전에 집중력을 최상으로 올려주는 방법 하나 찾아봐. 집중력 싸움이야.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짧게 하더라도 집중력 있게. 자 그래서 명상을 명상에 대해 더 많이 조정팀이에요. 더 크루. 그 크루는 원래 승무원 같은 경우 많이 쓰죠? 그 크루. 배라든지 하는 보통 승무원들 얘기하는 건데 단체 집합명사거든요. 자 아무튼 그 승무원들이 명상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감에 따라서 They became more united. 그들은 더욱더 단결을 하게 되었고 Their strokes got smoother. 그들의 노적기는 더 부드러워졌고 And there was less resistance. 저항도 더 적어졌습니다. 이걸 뭐로 봤니? In spite of, 거기 보면 이거로 받아요. In spite of these benefits. 지대연관 중에 이번엔 지시형용사 이걸 써서 이러한 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보편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 세계 조정선수권대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명상 강사를 불러와서 그치? 애들에게 집중력도 좀 강화시켜주고 단결력도 길러서 우승하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He believed that. 코치가 믿었어. Such training, 그런 훈련을 하면, 즉 명상으로 그런 훈련을 시키면 would enhance, 강화시켜줄 거다. Their row, row가 노적기잖아. Their rowing effectiveness, 그들의 노젓는 효과와 and improve, 그리고 향상시켜줄 거다. Their sense of unity, 그들의 단결심을.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주어진 문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승무원들, 즉 조정팀 멤버들이 그 명상에 대해 더 많이 배워가니까 더 많이 단결, 노적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저항도 덜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니까 the irony가 왔어. 그죠? 역설, 모순은 대디하였는데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성과가 decreased steadily, 꾸준히 감소했고 and they went slower, 그들은 더욱더 느려졌어요. 빨라지라고 훈련시켰더니 더 느려졌어. 결국 뭐가 밝혀졌니? Surprisingly, it turned out that 놀랍게도 that 이하가 밝혀졌습니다. It는 가짜 주어, that이야 진짜 주어. Turned out는 뭐뭐임이 드러나다, 판명되다. The team's players, 그 조정팀의 선수들은 were more interested in,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Being in harmony, 조화를 이루는 것에. Than in winning, 이기는 것에라기보다는. They realized that, 그들은 깨달았죠. Winning is not the only goal,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구나. And found, 그리고 알아냈어요. The way to enjoy games together.
경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그죠? 뭐 우승은 못했더라도 함께 즐기면서 스포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엔 우승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이 7번에 왜 그런지 그거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SBS에는 누가 받았니? SBS의 대상은? 누가 받았어? SBS 연예대상 누구? 이승기가 받았대요. 오, 욕먹었겠네. 활동 좀 했나? 하나 했어요. 우와, 대박이래. 효율성 짱. 하나 하고 대상 받았으니. 그 다음에 MBC는 누가 받았어요? MBC는 누가? 누구? 이영자가 받았어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또 얘기하기 싫거든. 영어 반복을 되게 싫어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니? The Boomer. 그리고 뒤에는 The Latter. 이 표현 때문이야. 86%의 오답률이 있었고 올해 수능에 70%의 오답률을 만들었던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녀석들. 얘는 뭐고? 전자, 얘는 후자. 저쪽에 있는 게 전자, 승기, 후자, 영자. 그치? 그럼 전자는 bad, 멀리 있으니까 저 녀석. 이 사람은 후자. 둘 중에 첫 번째니까 the one. 그리고 나머지니까 the other.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두거라. 번역을 다 했어도 이걸 몰랐으면 답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휘 필수 어휘가 돼버린 거야. 이번에 한 번 더 나옴으로써. 그래서 이제 미뇨 얘기를 할 거야. 미뇨 잘 봐. Transmission by voice and hearing. 목소리와 청각에 의한 전파는 is the most basic definition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Of a folk song. 미뇨의. 그 전까지 문제 푸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냥 1번 전에 이제 요 앞에 주제문이라 생각하고, 아, 미뇨의 정의는 그지 뭐로? 소리와 청각을 통해서 그지 전파하는 거구나. 에헤라디오, 에헤라디오 뭐 이런 거. 그지 누가 작자도 미상이고 한 노래가 막 전파돼서 내려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하여간 누구 노래가 미뇨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뇨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목소리와 듣는 것에 의한 전파입니다. 자, 그런데 1번. The absence of written text and the need to hear and remember 까지. 그치? 그럼 뭔데? 글자. 쓰여진 글자의 부재와 그리고 들어서 기억해야 할 필요. 요게 전자였던 거거든요. 필요가 affect folk songs in several ways. 미뇨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 무슨 문? 주제문의 특징, 주제문의 특징, 열거를 암시한다. 그지? 미뇨의 영향을 한두 개로 끼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친대잖아. 뭐가? 아, 일단은 소리가 뭐가 부재해야 돼? 아, 글이 없는 거. 글이 없었고, 그리고 또 후자 뒤에 뭐야? 아, 듣고 기억해야 되는 거. 듣고 기억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미뇨의 이 성격 때문에 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 미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당연히 여러 개니까 이 단락을 끝내기에 부족하죠. 주제문인 거야. 알겠니? 미뇨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글이 없어서 소리로 목소리로 전달을 하고 구전이라는 얘기지 들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이 성격이 미뇨라는 이 작품 우리가 알고 있는 민속 노래에 영향을 여러 개를 끼쳤대. 주제문이야. 여기 다 그 영향 얘기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파악한 거랑 무관한 주제문을 고르면 되는데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simplicity 단순성이 is the major quality 주요한 특징입니다. 퀄리티가 뭐라고? 너 약간은 빈칸에서 트레이트가 특징으로 나왔고 characteristic